54년도에 한독을 설립한 명예회장님 김신건 회장님의 호가 재석이었기 때문에 재석홀이라고 명명하여서 이제 기증 유물을 이렇게 김신건 회장님이 기증한 유물로 지금 전시실을 꾸민 공간입니다. 재석 김신건 회장님, 네. 회장님에서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명예회장님이란 그런 거죠? 네네. 아, 훌륭하신 분입니다. 흉상 한국의 의학을 발전시키신 분입니다. 아,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무기로 봤을 때 모습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아, 독일 대통령 한국에 오셨을 때. 예. 아, 그때 이렇게. 예, 사진 찍은. 안내하시고. 예, 안내하시고 직접 방문하시고. 왜냐하면 벌써 독일과 예. 먼저 관련이 있기 때문에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제약회사입니다. 그동안 연합력과 페스트사의 제품 수입을 독점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기술 제휴 협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40여일간 변함없이 출근하는 김신건의 열정은 참 잘생겼네. 죄송합니다. 기술 제휴 계약이 새롭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1958년 연합약품은 한국약품을 설립하고 경기도 양주군의 제1공장을 건설한다. 선진국 수준의 제약사를 향한 열정이었다. 열정은 확실한 공부였다. 한국약품보다 규모가 큰 국내 제약회사들이 있었지만 제품의 철, 첨단 시설과 앞선 기술을 가진 한국약품이 단연 선두였다. 새롭게 선보인 제품이 크게 입하면서 한국약품은 단순의 대메이커로 부상한다. 비약적인 성장으로 국내 제약업계 선두그룹에 합류한 한국약품은 1962년에 제2공장, 1968년에 제3공장을 증설하며 선진국 수준의 품질로 본격적인 성장과 발전의 궤도에 오른다. 특히 로열티 한 푼 없는 흑적을 성사시킨 팩스토어의 협상은 아직까지 회자되는 모범적인 순례다. 이런 김신건의 열정과 흥심은 이후 시바가이기, 프랑스 루셀 등 해외 유수 제약회사들과의 다각적인 제휴를 이뤄내며 국내 선두 제약사로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 김신건은 1961년 한국 장학회를 설립, 의대 약대 학생들에게 국내 최고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1974년부터는 사내 장학금 제도로 정한 임직원 자녀 동료까지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당시 국내 기업 환경에서는 파격적인 복리후생 제도였다. 책임있는 기업은 사회적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김신건은 다양한 학술 관련성을 제정해 세상으로서 국내 의학적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우수한 의약품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이익의 사회 반환 노력에도 앞장서온 김신건. 그에게 이웃사랑은 그렇게 매 순간 생명을 낳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의 역사와 함께 해온 김신건은 뛰어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차례에 걸쳐 훈장을 수여했다. 특히 1998년 소란 문화훈장 노관장은 사라져가는 국내 의학수교를 수립하고 국내 최초로 의학박물관을 설립하며 전통문화 보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은 그 의의가 나타납니다. 한국약품 창립 10주년을 맞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문을 연 한국의학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박물관이자 기업 박물관이다. 특히 더불어 사는 기업,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을 추구하는 한동약품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한동약품과 제석통신본의 공동출연, 2006년 3월에 출범한 한독제석재단은 1964년 개관한 한독의학박물관을 추연하다 사회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인간 중심, 환자 중심 경영을 강조해온 제석 김승원의 기업 철학은 세계적 표준을 가진 대한민국 제약회사, 젊고 강한 The Health Innovator 한국약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째 동시, 둘째 동시, 많이 아는 것이 지식이냐? 실천해야 비로소 지식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올곧게 지키며 인간사, 생명 존중을 실천해온 영원한 약업인 김신권.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선구자인 김신권. 장립일의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온 한동약품 안성이. 대한민국 현대의학발전사 100년의 빛나는 귀중한 독일의견지의 배석 독일은 환자를 사진했어. 한국을 방문 중인 독일 윌케 대통령이 한국의 한 기업과 악수를 보는 장면입니다. 현직 외국 대통령이 공식 일정 중에 제약사를 불시 방문한 것은 한국 약업사상 전부하기. 국제교류와 협력에 기여한 민간 외교관, 독일 대통령 윌케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이가 바로 대한민국 의학계의 산증, 한동약품 창업자 제석 김신권이다. 김신권은 1920년 사람을 낳기는 자체로 유명한 만상 임상옥의 상업 기자였다. 그런부터 불주에서 역할로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약을 구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약방 주인이 되기 위해 낮에는 개인병원 생활, 밤에는 수업생으로 합작 주영하며 약종사 전체를 돕고 약방을 기업할 자금이 없었다면 그 외에서 만난 홍창대 집사가 신용문화로 빌려준 만주 안동시 외곽에 금원당 약방을 들여온다. 돈으로 돈을 쌓는다는 뜻의 약국은 방금 국내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성공을 받았다. 부인 김신권은 이때를 마이너스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대답했다. 아내와 함께 평양으로 이주해 1950년 10월 연수당 약방을 발시했다. 그러나 약방을 열지 한 달 만에 일사불매가 내외가 홍지동 나서만큼 전세가 불안했던 비난제 그날을 승남을 외가에 만들고 곧 다시 올라가고 떠난 뒤 다시 못할 길이 되고 말았다. 김신권은 비난 보따리 속에 있던 항생제, 항생제, 설탕제, 다이아제, 보충제, 산소제로 부산 국제시장에 좌표를 따랐다. 국제시장의 노점약품상 1호, 부산의 명물이 된 약품상가의 교수다. 그런데 2년, 대형 화재로 국제시장이 거대한 재판부가 되면서 동서약품이란 발판을 달고 사업 중이던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던 그때 김신대는 수령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더 큰 것, 사람의 마음을 보입니다. 진희와 함께 서로의 진여와 자본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날, 1953년 8월 서울 환도이고 같이 야밤을 했던 친구들에게 보복을 제의한다. 김신걸을 포함한 7인의 동업자는 우리나라 초기 제약업계를 이끌어온 리더들이었다. 1954년 이들 7명이 성립한 연합약품은 반세기를 넘게 이어온 한국약품의 시발점으로 1955년 의약품 수입 전문업체로 전환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다.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호텔의 여장을 한 김신걸은 다음날부터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백스트로 매일 출근했다. 백스트사는 당시 4만여 명의 조합원과 1600여 명의 연구원, 수의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제약회사였다.